이제 당신의 한국을 맛보세요. 왕코리아.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순혜 씨가 수필집 빛으로 짠 그물을 출간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저서 손바닥에 고인 바다에 이어 두 번째 수필집입니다. 빛으로 짠 그물에는 등단 이후부터 2012년까지 쓴 작품 50편이 실려 있습니다. 공순혜 작가는 이슬이라는 작품으로 제2회 시애틀 문학상 수필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월간 수필 문학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택시비란 작품으로 제13회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수필분과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 수필집은 공순혜 작가의 아들이 어머니의 저서를 위해 설립한 출판사 리러테리북스에서 발간한 첫 책입니다. 아마존의 인쇄시설을 빌어서 출판했는데 본인이 직접 편집하고 표지를 디자인했으며 현재 아마존 출판에서는 한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PDF로 만들어 인쇄에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한국에서 책을 만들어오는 한인사회의 출판 흐름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7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쇼어라인에 있는 노스 시애틀 할러데이 인에서 한국문인협회 워싱턴 지부 원례회 행사에서 앞서 열릴 예정입니다.